맹꽁이 중국어 TV. 자 83회입니다. 오늘도 또 간단한 패턴 하나 배우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앵이야, 꽁이야, 함께 힘차게 네. 가봅시다. 추어. 추어. 예, 추어는 무엇을 잘못했어요? 형용사 추어는 틀리다, 잘못했다라는 뜻으로서 다른 동사 뒤에서 보어로 쓰일 때는 그 동사의 동작을 잘못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부정형은 앞에다가 매자를 붙여줘서 그 동작을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아주 그냥 내용 기네요.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패턴은 예문 보면은 그냥 명확해집니다. 뭐 복잡할 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문만 기억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간단간단한 단어들만 바꿔주면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네, 설명만 보고 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보러 갑니다. 자, 넌 분명히 잘못 들었어. 니 칸딩팅 추어라. 이 컨딩 팅추얼라. 여기서 칸딩은 분명히, 팅은 듣다. 근데 팅은 듣다 뒤에 초자가 붙어서 잘못 들었다. 넌 분명히 잘못 들었어. 니 칸딩팅 추어라. 니 컨딩 팅추얼라.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요? 서로 얘기 나르면, 아, 분명히 너가 잘못 들었어. 그럴 때 있지요. 그럼 그때, 니 칸딩팅 추어라. 아, 내가 맞아. 이거죠? 네, 한번더 해주세요. 니 칸딩 팅 추어라. 이 컨딩 팅추얼라. 네, 다음 님은 너는 계산을 잘못했어. 니 수완 추어짱라. 니 수완 추어짱라. 여기에서 수완은 계산하답니다. 계산하던데 뒤에 추어자가 붙으면 계산을 잘못했죠? 무엇을 계산 잡는가? 짱. 여기서 짱은 이제 장부를 말하는데, 수완짱은 장부의 숫자들을 계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완짱, 보통 수완짱 같이 쓰는데, 수완짱 같이 해서 계산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수완자 동사 뒤에 추어자를 붙여서 수완추어짱 하면은 계산을 잘못했다 이 뜻입니다. 니 수완추어짱을라. 네. 니 수완 추어 짱了. 니 수완추어짱을라. 니 수완 추어 짱了. 네, 다음님은.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对不起, 我打错电话了。对不起，我打错电话了。对不起,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다는 打电话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못 걸다는 打자 그 동사 뒤에다 错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네. 打错, 그런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打错 电话하면 전화를 잘못 걸었다.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근데 보통 앞에 제가를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냥,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我打错电话了. 对不起, 我打错电话了. 对不起，我打错电话了。가끔씩 우리는 전화를 잘못 걸 때도 있고, 잘못 걸려오는 전화도 있지요? 네. 이런 거는 많이 사용되는 좀 회화 평소에 문구죠. 회화 문구입니다. 전화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해야 되죠? 이런 걸 되게 네. 对不起, 我打错电话了 이러면 되는 겁니다. 다음 님은. 우리는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我们好像走错路了. 我们好像走错路了。 보통 여기서 好像은 뭐 같아요입니다. 走路는 길을 가다지요. 走路, 走错路 하면은 길을 잘못 가다는 즉 길을 잘못 들었다. 우리 갈린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다가 아무거나 찍었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 뜻입니다. 走错路. 我们好像走错路了. 我们好像走错路了。뭐 요즘은 뭐 내비가 있으니까 뭐 이럴 일은 없지만은 근데 가끔씩 내비가 있어도 헷갈리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저희가 인식을 잘못해서거든요. 그게 내비는 잘 잘못 알려주는데. 내비가 잘하는 건데 저희가 명확히 몰라서 그런 거고 아무튼 요즘은 내비 없으면 어디를 못 가겠어. 사람이 바보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바보가 되고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내비가 네, 뭐 있으니까. 워낙 또 다른 거 생각할 게 많으니까 또 세상이 또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비가 길을 알려주잖아요. 이것까지 기억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서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보러 갑니다. 이번에는 부정형입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지 않아서 바로 여기야. 我们没走错路.
就是这里. 我们每周去的路就是这里. 네, 그래서 앞에서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했지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니 맞아 길을 잘못 들지 않았어 바로 여기야 입니다. 走错路 길을 잘못 들다. 그런데 앞에서 每周를 붙여서 每周错路 하면은 길을 잘못 들지 않았어 즉 제대로 왔다는 뜻입니다. 네. 就是这里 就是는 바로 这里 여기 就是这里 바로 여기야 我们没走错路 就是这里 我们没走错路 就是这里 我们没走错路 就是这里 我们没走错路 就是这里 네. 자, 오늘도 또 그래서 또 패턴 하나 배워봤네요. 네.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나가기 잊기 없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